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 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화요일 프로그램 힘차게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1시간 진행 도와드릴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한바람 불면 배당주라는 말은 이제 지겹도록 들여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배당주가요. 어, 전통적으로는 은행이지만 올해는 은행보다 증권 기업들을 더 선호한다고 하네요. 이유는 실적이 전년도보다 더 나아지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주주 환원 정책까지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매주 월화수 출연하고 있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가 지난 10월에 선취 매격으로 제시했던 삼성증권도요. 지난주 51주 신고가를 달성. 하면서 여전히 수익권에 들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실적 탄탄 역에 더해서 배당주까지 집중 공략하고 있는 이정혁 차트 매니저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 두 종목이나 준비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차트 매니저님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어젯밤에 난 <laughs> 내가 미워졌어. 빵빵빵빵빵 어, 어젯밤에 난 내가 싫어졌어, 빰. 자, 우리 제로 베이스 <laughs> 원을 모르는 우리 조영출에게 바치는 <laughs> 노래였습니다. <laughs> 어... 자, 여러분, 날씨가 너무너무 추워요. 아우, 제가 오늘 방송국에 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어, 발도 좀 시렸고 손도 좀 시렸고 했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어, 오늘 아침에 불러드린 노래는 소방차죠? 네, 우리 조현출님이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배당주, 찬바람이 불면은 배당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보았. 그러한 매매 전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서부터 슬금슬금 추석 이후에 모아왔던 종목들이 굉장히 모두 다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미창석유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유가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그죠? 한국석유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을 찍고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8%권 수익권입니다. 추격자리가 만들어졌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미창석유도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관심 갖고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공략을 했던 배당주들은 어때요 그렇죠 아주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볼 때마다 수익권이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해서 12월에 있는 배당락 일에 맞춰서 내가 보유하고 가면서 배당을 받고 배당락을 맞을 것인지 아니면 배당락이 진행되기 전에 던질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우리가 매수 포인트들, 매매 포인트들 잡아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오늘 방송 나오는데요. 아이고, 오늘은 뭘 수익을 이렇게 또 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나 했는데 그 전까지는 수익 낸 종목이 없었어요. 그런데 방송국에 가서 딱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엔지니어링이 드디어 슈팅이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매수한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한 440원 정도에 동전주이기 때문에 짧게 한다 고 그랬죠? 오늘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 챙기셨으면 하고요. 아시아나 IDT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공부한 대로 분할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이죠. 네, 제가 요즘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냥 막 준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고 있고, 어제 저녁에도 한 10시, 11시 정도에 우리가 늦게 공부를 좀 했던 내용인데요. 어, 해외 증시 상황하고 국내 증시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되시겠습니다. 자, 미국 신용, 어, 신용등급 하향 소식이 있었죠. 시장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무디스는 신용등급을 AAA로 유지는 하지만 신용등급 전망은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한다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생각외로 투심이 막 크게 흔들리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맞습니다. 오늘 저녁 10시 반에 발표되는 미국 10월 CPI. 자,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근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가 4.1인데요. 만약에 얘가요. 3%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시장에 환호성이 터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을 지금 현재 앞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들 체크를 좀 해야 될것 같고요. 국내 증시 상황입니다. 공매도 이슈가 나왔던 이전의 모습으로 흘러간 모습이었어요. 무려 5일 연속 하락을 한 흐름이었죠. 그래서 중소형 업종 지수는 낙폭이 큰 모습으로 이 공매도 변수 이외에 실적 재료까지 더해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요번에 발표되는 요 CPI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시장에 2차 전지의 흐름으로 인해가지고 굉장히 좀 어수선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묻지마 투자를 또 많이 하신 거예요. 왜, 왜? 어제도 말씀드렸죠. 아이고, 나는 2차 전지 가지고 내가 이번에 수익을 좀 많이 봤어. 여기저기에서 수익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어때요? 어머, 어머, 나도 막차라도 타야 되는 거 아니야? 있는 거 없는 거 끌어 당겨가지고 비중 관리 안 하고 나서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어때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어 이거 갈까 말까 고민만 하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 영상으로 공부했던 비중관리 있죠? 비중관리 자즉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손실은 줄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현재 노란 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 어제 저녁에 영상 올려드린 거못 보신 분들은요. 노란 톡방 위로 쭉 올리게 하시면 제가 어저께 영상 올려드린 거 있어요. 그거 꼭한 번씩 보시기. 바니다 자,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체크 포인트로 가지고 온 섹터는요, 반가운 섹터죠. 초전도체입니다. 어제 장 마감쯤 되었을 때에요, 갑자기 초전도체 관련 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뉴스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어제 갑자기 급등세를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털력을 했을까요? 세력들이 아랫라인에서 모아왔던 물량을 뉴스를 내보내면서 주가에 상승을 시켰다라고 하면 털고 도망 나갔어야 되겠죠. 그러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따라 붙게 만들려고 하면 윗꼬리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장대 양봉으로 만들어 놨어야지. 응, 불을 보고서 막 달려드는 불나방들처럼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어때요? 그렇죠. 꼬리를 주면서 다시금 눌림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있던 물량대에 대한 물량을 테스트를 해본 것이고 단주 매매 아시죠, 여러분? 단주 매매. 1 1 1 1 이이 이 하면서 호가를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서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어나좀봐나좀봐나 지금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라고 하는 예비 동작들을 자꾸 취하는 건데 예전에는요 세력들이 요 단주매매에서 시간 약속을 잡았다. 어 이렇게도 나오는데 지금은 요거 가지고서 그렇게. 의미 있는 단주매매를 찾아내기는 정말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서 덕성과 파워 로직스를 가지고 왔는데 이두 종목 모두 공통점이 있어요. 어,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초전도체로 굉장히 큰 수익을 봤죠. 그런데 그런 종목들 가운데에서 이두 종목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부분이 있더라 벌써 공부하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덕성이에요 덕성 자이 부분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여기만 아마 보고 계실 거고요 휴대폰으로 보시던 hts로 보시던 이 부분만 보다 보니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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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 찍고 빠졌네 고점 찍고 빠졌어 어머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건데 지금 여기가 고점이었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네. 전, 저쪽 고점을 기준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3분의 1 부근이고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고점일 수도 있겠으나. 고점 이후에 흘러내려오는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그래, 너희들 여기는 과거니까 우리가 참고만 할게 라고 한 이후에 모아온 상태에서 슈팅을 날렸어요. 물론 치고 빠질, 빠졌을 수도 있겠으나 그 이후의 흐름들이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대응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오케이 딱선 그어 놓고요 그 라인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수 있는 종목 덕성입니다 해서 제가 이 부분만 좀 확대를 해서 왔어요 자 보시니까 어때요 그렇죠 상단에서 터진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예요자 4천원 잡겠습니다 4천원에 모아가지고 14,800원에 터시겠어요 11,000원에 터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세력이라면 물론 우리 덕성 파워로직스 신성 델타 등등 들어가가지고 우리 이때 당시에 7월 말 8월 초였죠. 엄청난 수익을 많이 챙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라면 여기에서 터지겠어요. 여기에서 터지게 저는요. 여기에서 털것 같아요. 어.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자 요런 구간들에서 나온 거래량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몇 바퀴를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모습. 뭐예요? 21선을 계속적으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때려 맞고 있어요. 계속 때려 맞고 있죠? 21선. 자, 21선 우리 어제 공부했어요. 21선. 몇 개월의 평균 가격이에요? 맞아요. 1개월이에요. 그죠? 1개월의 평균 가격 내에서 올라오려고 하면 은 위에서 누군가가 때리고, 야야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땅 때리고 무슨 두더지 잡기 놀이 하는 것 마냥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종목 덕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상단에요 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큰 갭이죠 이 갭은요 여러분 메꿔야 합니다 그죠 우리 갭 공부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반드시 한번 정도는 올려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갭으로 공부했던 것들이 네이처셀 그죠. 그리고 또뭐 있었어요? 일동제약.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얘네들은요, 갭을 메꾸긴 메꿔야 되는데, 언제 메꿔야 된다? 정해져 있는 시간은 없어요. 이 종목이 사라지기 전에는 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의 지수 하단을 보시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코스닥, 코스피, 우리 지수 보면서 이 갭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공부했고요. 금양, 그죠? 우리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도 하단에 분명히 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갭 형성이 되어 있는데, 21선을 자꾸 돌파를 하려고 하면 어때요? 저항을 막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얘가 21선과 지금 241선과 51선과 121선이 다 현재 61선만 위에 있고요. 지금 이 라인 때에 딱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평이 한 쪽으로 이렇게 응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격도가 발생을 하고 상단이 됐던 하단이 됐던 주가는 방향성을 잡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 아래 하단 부분의 중요한 라인에다가 선을 딱 그어놓고 대응을 한다라고 하면요, 이탈되면 도망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 복수하러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제가 오늘 오전에 한번 차트를 한번 봤어요. 어제요. 이렇게 음, 윗꼬리를 주면서 요 라인대에 있던 뭐예요? 거래량이 많이 동반되어 있던 요 라인대에 있던 물량 테스트를 진행한 것은 아니니 너희들 올릴 때 위에서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한 거 아니야? 왜? 올릴 때 물량이 많이 나오면 어때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니까 물량 테스트를 하고 5일선을 돌파하면서 21선마저 돌파를 한다고 라 하면 누가 기다리고 있다? 가장 큰역 241선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따라 붙을 수가 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덕성 계속적으로 우리 노란 톡방에서 체크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자 파워 로직스예요.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상단에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중요한 라인에다가 이렇게 그어왔고, 개비 형성이 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개비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하면, 강력한 저항과 지지로서의 역할을 얘네들이 할 건데, 왜, 왜, 보세요. 왜 이렇게 똑같이 만들고 있을까요? 얘는요, 어, 지금 현재 21선, 241선 등등, 어, 계속 5일선다 한쪽에 모여져 있죠. 위로는, 121선 정도가 지금 버티고 있어요. 이거요, 여러분. 뚫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한 상승으로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혹여 고점에 물려 계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더하기, 빼기만 잘하셔도 어, 손실을 줄이실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러한 종목들 현재 대응 전략을 잘 모르겠다.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좀 나갈 수 있을까요? 왜? 밤마다 뭐 하고 계세요? 물 떠놓고 기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제발, 본점만 오게 해주세요. 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주식 투자 안 할게요. 이러고 계신단 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란 톡방으로 오시면 되고요. 자, 추세까지도 제가 한번 그어봤어요. 음, 상단에, 정고점에서 정고점, 이어지는 추세 라인을 한번 싹 그어 봤거든요. 추세의 저항을 맞고 2평, 자, 21 이평에서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이에요.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단에 있는 개 파단 부분까지 분명하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기에서 얼마만큼 매물이 나오는지를 얘네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올릴 때 위에서 자꾸 때리면 그죠? 그래서 물량 테스트를 좀 진행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종목. 오늘 오전 차트입니다. 음. 그러면 어때요? 그렇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아주 마음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고, 중요한 라인 저점에서 3호가 비치죠? 3호가 밑에다가 라인 잡고 나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놓고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이러한 종목들, 덕성과 파워로지스를 혹여라도 들고 계시는 분들은요, 전략을 짜셔야 돼요. 그냥 들고만 있는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해서 혹여라도 내가 이러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어, 아,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노란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공부하면서 많은 분들과 함께 매매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매매하실 분들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차트 매니저의 노란 톡방 안내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시고요. 함께 공부하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법 알려드립니다. 오늘 핫테마 시간에는 오랜만에 초전도체 관련주를 봤습니다. 지난번에 수익을 한 차례 냈었지만, 이제는 좀 다시 보자. 덕성 봤고요. 그리고 파워 로직스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나는 아직도 이 종목들이 물려있다. 차후의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으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편하신 채널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QR 코드 먼저 알려드릴게요. QR 코드 지금 TV 화면에 오른쪽에. 크게 내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가지고요, 어, 이 네모난 부분에 찍듯이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 보시면 됩니다. 스캔이 완료가 되면 노란색 영어 링크가 나타날 거니까요. 그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 편하게 하시면 되는데 들어오실 때 닉네임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고요. 익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참여 코드는 반드시 외워두셔서 틀림 없이 입력하셔야 되는데요. 7788 숫자 네 자리 저희 변함이 없죠. 7788로 설정해 두었으니까 편하게 입력하고 바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문자 메시지입니다. 통신 비용 100원은 따로 청구가 되는데요. 샵3772번 나는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먼저 한통 보내주셔야 되고요. 차트 매니저의 이름 이정혁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자동으로 키워드를 인식을 해서 링크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 영어 링크가 전송이 되면 클릭하고 자유로운 닉네임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언제든지 무료로 운영되는 단톡방이니까 얼른 서둘러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는 같습니다. 7788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활짝 오픈된 톡방. 사실 어제 우리 첫 운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첫, 스타드였, 어, 첫 스타트여서 모두가 축제 분위기였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 어제 어떤 이야기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단톡방 분위기 어땠나요? 자, 단톡방에 많은 분들이 이제 들어오셔서 함께 매매를 하고 계시는데 벌써 하루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랬는데도 오늘 오전까지 공부한 내용들이 결코 작지가 않으실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 오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공부가 됐던 내용이 뭐였냐면 자, 오전에 두 종목을 우리가 대기 매수로 잡으려고 아래 호가에다가 걸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두 종목 모두 어떻게 됐습니까? 체결은 되지 않았어요. 맞죠 체결은 되지 않았는데 한 호가 남겨 놓고 나서 체결이 안 됐습니다 맞죠 만약에 우리가 호가를 요렇게 호가 창들이 요렇게 있잖아요 호가가 그런데 우린 요 밑에다가 딱 걸어 놓은 거예요 쭉 내려오다가 한 호가만 내려왔어도 체결이 되고 올라갔을 건데 이렇게 어 체결이 안 되고 올라가니까 아쉽기는 하지만 제가 오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공부가 되는 겁니다. 왜이 자리를 잡았는지 그리고 이 자리를 내가 공략 포인트로 잡았다라고 하면 요 자리 이렇게 분할로, 어 분할로 지뢰 설치. 그래서 우리가 분할 지뢰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제 우리 톡방에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 요 지뢰 설치에 대해서 잘 모르셨기 때문에 아마 고수님들은 미리미리 어 이렇게 어 지뢰 설치해가지고 잡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같이 한번 매매했던 종목들이에요. 히든 종목으로, 그래서 10월 11일 날 히든 종목으로 나갔던 그렇죠.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였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우리가 잡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잡았던 이유가 네올 매매 자리들도 나오기는 했었으나, 어때요? 그렇죠. 중요한 이평과 거래량들을 체크를 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22%의 수익권이다라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또 다른 종목이었어요. 정다운이도 마찬가지죠. 정다운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지금 조금씩 조금씩 아주 간의 기별이 안 가는 것 같지만 어때요? 5일선을 타고서 계속 올라가는 흐름. 그래서 우리 공부했었죠. 5일선 대기 매수법 분명히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에 배웠던 그리고 대기 매수로 걸어놨던 그 자리를 보시면요 5일선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걸어놓고 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올라갔을 때에 내가 단기로 단타로 1% 2%에 쳐낼 수도 있겠지만 조금은 그 종목의 실적과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어때요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서 수익을 길게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물산이에요 자 지금 현재 여러분. 얘도 현재 8% 정도권의 수익권이기는 한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거5% 7% 10%에다가 반드시 매도 설정 걸어 놓으시라 그랬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수익권이야 야 이거 오늘 상한가 가겠지 나 20%에다 걸어 놔야지 30%에다 걸어 놔야지 남은 물량 가지고 걸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거 여러분 5% 7% 10%에서 수익 안 챙기신 분들은요 네. 지금 공부한 대로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무료 강의예요 제가 어제도 음 어제 모자 쓰고서 그죠 어제는 또뉘에라 모자 그죠 힙합 모자 잘 어울리죠 저? 네. 힙합 모자 딱 쓰고서 어저께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저녁에 한 (10시) 정도 됐을 거예요 (10시에서) 한열 10, 제가 편집을 하고 나니까 한 (10시)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좀 올려드렸는데. 하루하루 여러분들께 올려드리는 영상들은요, 꼭 보시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이평선, 거래량, 추세선, 매직기간 등등 해가지고 계속 공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주무시기 전에 이렇게 그냥 옆에다가 라디오 켜놓듯이 이렇게 켜놓으시면요. 분명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없는 시간 막 쪼개가지고 편집까지 하고, 하, 하고요. 예 굉장히 힘들어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기 위해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러한 내용들 어~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리 강민정 아나운서님께 한 가지 좀 질문이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뭐냐 그러면 취미생활 뭐 하세요? 취미생활이요 네. 네. 어저 취미가 좀 많아서 취미 부자인데 네. 골프도 하고요 음. 뭐춤 배우러 다닐 때도 있고 어, 독서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어, 네. 춤. 왜요 네, 춤왜 그러냐면 네. 저도요 팝핀을 좀 배웠어요. 홍대 그 댄스 스쿨에서 팝핀을 배워가지고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거기에서 그~ 이~ 연말 송년회를 하는데 나가갖고 (1등) 했습니다. 예, 상금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자 와우 다음에 한번 춤을 한번 <laughs> 어, 같이 한번 춰봐야 되겠어요. 자 다음 다름이 아니라 취미생활 예를 들어 댄스를 하거나 골프를 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운영, 같이 운동하고 있는 곳에 새로운 분이 들어오셨어요. 딱 오자마자, 어, 너 제일 잘하는 춤쳐봐봐 어, 너 제일 잘하는 스윙 한번 해봐봐. 여러분, 공부하러 오신 분들은요, 예,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나, 하나씩 하나씩 체계를 잡고 가르쳐 주는지,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세요. 골프채 던져주고 나서 알아서 스윙하세요. 이렇게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노란톡방도 마찬가지예요. 오시면 여러분, 차근차근 차근 하나씩 공부해 나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남녀노소 정말 쉬운 단어와 어려운 단어 사용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공부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딱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종목을 제가 드릴 때 분명히. 관심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 어떠한 종목들은 이렇게 깔끔한 틀에서 종목을 우리가 같이 대응을 공부를 하고요. 어떨 때에는 그냥 타이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뭐예요? 그렇죠. 장기, 스윙으로 가는 종목과 단기 또는 단타로 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투자 스타일이 단거리 선수인지 아니면 장거리 선수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렇죠. 어, 본인 자가진단을 해 놓으셔야 돼요. 내가, 제가 여러분들을 봤는데 어떤 분이 딱 들어오셨는데 그분이 어떠한 성향의 투자 스타일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투자 성향을 가져다가 자가진단을 먼저 하시고 그런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늦게 단타 같은 경우에도 오후 늦게 진행을 하죠 느긋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래요 제가 오늘 오전에 매매하는 거 보여드렸을 겁니다 우리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제가 체결된 내용 다 보여드렸죠 저는요 아침에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래요 그래서 오전에 이미 수익 챙겨놓고 지금 방송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공부 조금만 하시면 얼마든지 할수 있다 아시겠죠. 어, 여기저기에서 종목 주는 거예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다 받아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기준에다가 한번 갖다가 싹 넣어 보세요. 그런 다음에 부합이 된다. 오, 맞아, 맞아, 맞아. 예전에 차트 매니저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종목을 보라 그랬어. 그 기준에 부합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한다? 응, 그 종목. 아유, 고맙습니다. 잘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공부를 하신 분들과 안 하신 분들 정말 틀리다. 아시겠죠? 반드시 기억하시고. 노란 톡방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우리 저녁에 있던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템버거, 뭐, 1000%? 에, 물론, 우리 1700%짜리 수익낸 종목이 있었죠. 1700%? 그거는 무려 에, 비중 굉장히 세게 갔던 종목이었어요. 코리, 아, 말씀 안 드릴게요. 자, 1000%, 500%, 이런 거요, 여러분? 안 해요. 에, 저는 못 합니다. 여러분들께 자신 없어요. 1,700% 수익 냈던 거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고, 어, 저는 이런 거 자신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력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100%의 수익을 낸다. 우리 들어가 가지고요, 30%만 먹고 빠져도요.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들 손실 마이너스 20% 손실 볼 거예요. 마이너스 5%로 줄여 보세요. 감사해요. 맞죠? 저는 이러한 방식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주는 종목이요 다 매수하실 수 있어요? 다 매수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잡아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막 여기 방송 보고 저기 저쪽, 저쪽 거책 보고 하면서 많이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 농축되어 있는 노하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는 거니까. 참여하셔서 공부하시고요. 누누이 말씀드려요. 11월 끝나고요. 12월 끝나고요. 1월 딱 되잖아요, 여러분. 내년에 대선, 총선. 그죠? 그리고 정부 정책 분명하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세터들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또올한해 동안 재미없던 것들 다시 다 복구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보다 분명하게 나아지실 겁니다. 그리고 검증했고요. (3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셨던 분들 지금 다 고수되셨어요 제가 노란 톡방에서 자 고수님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방에 들어와 계시거든요 (3년) 동안 저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 그분들이요 어지간한 분들보다 매매 잘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다시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는 방법 그리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항상 종목을 보면 여러분들께 거래량을 먼저 보셔라. 그리고 나서 캔들 이평선 보조 지표를 보는 거예요. 자, 의미 있는 거래량 키움 증권 기준으로 영하나 영하나 창을 딱 클릭을 하시면 총 주식수가 나오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 종목의 그날 터진 거래량만 봐요 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종목이 총상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이만큼이다 라고 하면 여기를 마우스로 한번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얘가 유통주식수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지금 현재 실제로 주고받고 거래가 되고 있는 유통주식수가 나온단 말이죠. 손바뀜이 일어났다, 계좌가 변경되었다, 새로운 팀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런 말들이 다 뭐예요? 이 유통 주식수에서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잡고 현재 나온 거래량을 유통주식수 기준 몇 프로가 터졌을 때 의미 있는 거래량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을 체크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기준은 다 다르겠죠? 어떤 분은 유통주식수의 50%를 잡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70%, 어떤 분은 20%. 이렇게 각자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유통주식수 대비 땡프로면 너무너무 의미가 있더라. 궁금하시죠?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의미 있는 거래량을 반드시 좀 찾으셔야 된다. 그러면 어제 차트에서도, 어제 저녁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에서도 제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유통수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제, 어우, 저 주인인데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공부하시면 됩니다. 국가고시 보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할수 있고요. 더하기 빼기만 잘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더하기 빼기.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가셔가지고 천 원짜리 내고서 껌한통 사고 거시름 돈 받으실 수 있는 계산만 되시면은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차트에다가도 이렇게 유통주식수를 표시를 해놔야 되겠죠? 어떻게 한다?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우클릭, 딸깍 누르면 자 타이틀바 편집이라고 하는 탭이 나와요. 클릭 클릭하면 표시할 지표를 선택하세요.라고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유통 주식 수가 있지요 자 검정색 화살표를 딱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쏙 들어와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적용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는 여러분들 차트 틀에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유통 주식 수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래에서 터진 거래량 체크해 가지고 현재 몇 프로가 터졌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그죠 오늘 터진 거래량 이전에 터진 거래량은 얼마인지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요. 도망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기간과 외인들의 평균 단가 체크해 보시고요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이었다라고 하면 공매도 매매 비중 체크하시고요 신용 잔고 체크하시고요 하나 하나씩 다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고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직관적인 거래 색상이라고 해놨어요 제가 요거는요 요렇게 해놓으면 어디에서 좀 편하냐면. 단타를 진행할 때좀 편해요. 분봉 켜놓고. 저는 분봉을 볼때 1분봉, 자, 빠르게 할 때는 1분봉, 3분봉까지는 이용을 하고요. 아, 2분봉이죠. 그리고 조금 느긋하게 할 때는 3분봉과 5분봉을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아, 이번에 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나갔는지 직관적으로 판단이 안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뭘 보고 판단한다고요? 그렇죠. 캔들도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보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거래량의 색깔을 바꿔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전일 대비 해 가지고 거래량이 적게 터지면 음봉.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 양봉. 빨간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반대로 해 놨어요. 어떻게 한다? 캔들의 색깔과 동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해서요, 여러분 보시면 자, 여기에 있는 막대를요, 더블 클릭, 따닥, 더블 클릭 하시면, 요렇게 지표 설정 창이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 건들지 마시고요, 요 라인 설정에 들어가셔서, 비교 기준을 가격 차트로 놓고요, 확인 버튼을 눌러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요 막대의 색깔이 가격 차트, 즉, 캔들과 동일한 색깔로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단타를 진행하거나 우리가 전반적인 일봉을 볼 때에도, 어, 그래, 그래, 그래. 어, 너희들 오늘 조금 많이 들어왔구나. 어, 너희들 조금 많이 나갔구나. 요게 직관적으로 좀 보일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매매했던 종목들 수익 내신 분들, 그리고 수익 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참 엔지니어링, 동종주의이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했어요? 오늘 분명하게 수익들 다 챙기셨어야 돼요. 아시 아나 IDT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어떻게 했다? 그렇죠. 내가 매수를 해 놨으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0 6 24, 0624 창을 여시면은요. 자, 자동 감시 주문이라고 하는 창이 열려요. 증권사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잔고를 딱 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잔고가 이렇게막 표시가 될 거예요. 그 중에 내가 현재 매매한 종목을 딱 클릭을 하시고요. 옆에 있는 스탑 로스 이 기능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익 실현의 체크,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균 단가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내가 몇 프로, 5%, 7%, 10%에서 매도하겠다. 얼마만큼을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절반을 여기에 100%가 되어 있는 것을 50%만 매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3, 5%, 7%, 10% 나눠 가지고 50%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노란 톡방에서 이 트레일링 스탑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어, 이, 이 매매 패턴인데 내가 주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수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점 찍고 어, 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차엔지니어링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한가가 진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나는 18%의 수익권이에요. 그런데 얘가 왠지 오늘 상갈것 같아. 지금 팔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네가 상, 상한가를 찍고 상한가 이후에 상이 풀려서 밑으로 2% 빠졌을 때, 3% 빠졌을 때, 4% 빠졌을 때 주문 넣어라. 요런 게 이제 트레일링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우리 노란톡방에서 제가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탑노스 이렇게 활용하시고요. 어, 아유, 매니저, 네. 나는, 아이고, 밖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음, 이거 휴대폰으로 밖에 안 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야 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 MT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문 탭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동감시 주문을 딱 누르시면은 어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장고들이 막 떠요. 어. 장고들이 막 뜨면은 여기에다가 매도 조건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 5%, 7%, 10%에다가 매도 설정을 해 놓으시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 아시겠죠? 네. 아이고, 우야노 우야노. 이거 올라간 거 내가 매도를 못 했네. 이거 우야노 이러지 마시고 걸어 놓으시면 어떻다고요? 그렇죠. 안전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은 꼭 외워 두세요. 여러분들이 노란 톡방에 오시면 차근 차근 차근히 공부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거추 매요. 요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놓으시고 나서 매매 매매 패턴을 배우는 건데, 자 사실 잠시 후에 네월 매매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잔기술에 불과해요. 에, 잔기술에 불과합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혼자 매매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성공의 여부는요. 이거 추매를 내가 기준을 잡고 있느냐 안 잡고 있느냐로 분명하게 갈립니다. 아시겠죠? 어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노란 톡방에딱 들어오자마자 저그물 차는 자리 그거나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알려드려도 못 하세요. 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왜? 그냥 그 차트 여러분 갖다 놓으신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박세리한테 두 시간 동안 개인 레슨 받으시면 여러분들 드라이브 잡고서 멋있게 딱 날리실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똑딱이서부터 연습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원하는 게 있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TV를 잘안 보는데 t v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그 한혜진 씨인가요? 그분이 이렇게 오토바이 타는 장면이 잠깐 나오더라고요. 하고 어, 요 바이크가 딱 나왔길래 조금 봤는데 저는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바이크를 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어, 매니저, 나도 탈래. 나뭐 이런 거, 큰 거, 이런 거탈수 있어? 못한다니까요 이거 타는 방법 알려드려도 못 타요. 그죠? 스쿠터서부터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만, 300만원 가지고요. 벤츠 못 사요. 아시겠죠? 500만원 가지고요. 어, 벤츠 못 사요. 천만 원 가지고요. 여기 지금 뭐 짓고 있는 신도시 아파트 못 사요. 아시겠죠? 그런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허황되어 있는 과장 광고에 어,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아시겠죠? 오셔서 백만 원 가지고서도 할수 있어요. 십만 원 가지고서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초심자분들 몇주 가지고 하시라 그래요. 한 주. 또는 두주 가지고 3개월만 공부하시라니까요. 얼마든지 됩니다. 아시겠죠?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금 공부하시러 오실 수 있는 노란톡방을 안내를 해 드릴 테니까. 공부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그죠? 그리고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 주식시장은요, 정말 무서운 곳이에요. 나 잘났다라고 막 이러면 큰일 나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실 분들, 저랑 딱 3개월만 공부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여러분들께 요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취미 생활하듯이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러나 열심히 체계적으로 함께 주식 공부해봐요. 의지가 마음에 좀 들어차셨다면 QR코드나 문자 메시지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편안한 방법으로 단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QR코드는 TV 화면 아래쪽에 크게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이용이 원활하신 분들 이 네모난 QR코드 찍어서 단톡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100% 언제나 무료로 이용되는 단톡방이고요. 아까 전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 캡처본 보셨는데 그런 온라인 방송 어디서 볼수 있냐? 정보는 전부 단톡방에서 공유가 됩니다. 또 온라인 강의뿐 아니라 오프라인 강의 정보도 공유가 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3772번 이용하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로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키워드 인식을 해서 노란톡방 링크 보내드리고요. 이 QR코드든 문자 메시지든 저희가 방송시간 50분까지만 딱 열어놓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은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송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어, 단톡방 들어오실 때는 비밀번호라고 할수 있는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라고 메시지 알림창 뜰 텐데요. 거기에 7788 숫자 네 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번 틀리면 입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틀리지 말고 어, 또박또박 적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시간 참 빠릅니다. 이제 히든 정보 공개에 앞서서 네울매매에 더 대해서 조금 더 차차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볼까요? 전문가님, 네울매매 자세히 알려 주시죠. 아우, 이 50분이 너무 짧아요. 저는 한 5시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네. 지금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내려올 때 매수했더니 올라가더라라고 해서 내올 매매예요.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주, 주매매, 항매매. 타 매매, 요렇게가 있는데, 주식은 학습과 타이밍의 약자예요. 요 네올 매매는 하단의 침수 구간, 즉, 조정의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고, 화살표가 뜨면 홀딩. 아까 공부한 대로 5%, 7%, 10%에서 매도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자, 전진 바이오팜. 우리가 수익을 낸 종목이죠 왜 들어갔습니까 맞아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이 찬 자리에서 매수를 했고 화살표가 보이길래 홀딩하고 있다가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을 해서 따라가는 거죠 또 물이 찼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저는 지금 수익권입니다 예 네, 저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젠큐릭스예요. 왜 들어갔어요? 고점 확인했죠. 이거 추움에 대입을 딱 했더니 그 이후에 얘가 나타났어요. 두 군데 동시에 물이 찬 자리들이 나타났습니다.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네. 화살표 떴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세요. 따라가죠. 5%, 7%, 10%, 매도, 매도, 매도. 그죠?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해서 따라가시는 겁니다. 한국 파마 그렇죠. 저는 예, 앞으로 파마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보시면. 재미 있으시죠? 자 보시면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이 찬 자리가 나왔어요 여기에서도 나왔죠 자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5% 7% 10%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5% 7% 10% 나머지 물량으로 홀딩한 것들 따라 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동시에 물찬 자리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종목이에요 제이시언 시스템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시언 시스템 저는 오늘 오전에도 잠깐 들어가서 단타 매매를 좀 했었는데 보여드렸죠 단타 종목 친 거예요 자 보시면 어때요 물찬 자리에서 매수하고 빨간색 화살표가 뜨면 뭐라고요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 거예요 한번 나온 종목은 또 나오게 되어 있다 아시겠죠 요 네올 매매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게 되니까요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히든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 바로 삼화 페인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요, 깜짝 실적. 응. 여러분 이렇게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적을 보시면 아시는 거겠죠? 어때요? 그런데 고점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해요. 하락을, 응. 하락을 했는데 슈퍼맨의 등장이 어딥니까? 그렇죠. 병곡점이 발생되는 자리들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즉 추세의 전환이 일어나는 병곡점을 확인하시면 그 자리에서 뭐를 보신다고요? 그렇죠. 슈퍼맨의 등장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때요? 보시면 추세를요. 계속적으로 돌파를. 어, 시도하고 있고 이 추세 라인에 갇혀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를 해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 추세를 돌파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 이 자리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자 보시면요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에 한 호가도 뒤로 밀리지 않고 시가서부터 계속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일선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 중요한 라인에서 지지받고 돌아나가던지 또는 이 구간에 주가가 형성되어 있을 때. 분할로 지뢰 설치 아시겠죠 목표감및 손절 라인은 우리 노란톡방에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삼화 페인트 보세요 월봉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매달아 놓으실 수 있어요 누군가가 저기 강남에 뭐, 어? 김 회장님이 아유 나 이거 지겨워 죽겠다 그냥 아유 던져야 되겠어 시장가를 훅 던져요. 그죠. 그러면 그 밑에서 누군가가 관리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빠져버려요. 맞죠? 그런데 그 물량을 누군가는 밑에서 받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이렇게 박스권으로 모아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돌파의 시도가 여러 번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해요? 상승의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삼화 페인트 매수 포인트는요. 영업이익의 증가와 고점 대비 추세의 전환이 하락하던 추세가 전환이 되었고 지속적인 매수세와 그리고 배당까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배당 주대가 안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노려보셔도 되는 종목 바로 삼화 페인트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종목이에요. 대신증권 가지고 왔습니다. 배당이 어마어마한 종목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영업이익이 오 너무 너무 잘하고 있고요. 어,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어 그래 그래. 야 그런데 너희들 지금 고점이면 나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아.라고 해서 차트를 한번 딱 봤거든요. 어때요? 어, 충분히 대응을 할수 있는 너무 너무 고맙다 너희들. 이렇게 고점을 찍어주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병곡점 어디에서 슈퍼맨 나타났어요? 나타났죠? 슈퍼맨이 여기 나타나서 이렇게 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돌려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부한 거 있어요? 뭐예요? 이 구간, 이 구간 여러분들 확대해서 보세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요 어떻습니까? 이 라인에 갭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배당락을 맞고 나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부분을 메꾸지 않고 갔다 야 요거 요거 매력적이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배당락 부분에 대해서는 갭을 메꿨던 흔적이 보여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메꿨어야 돼요. 메꾸지 않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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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노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추세를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점에서 올려 세운 우상향 추세까지도 지지를 받으면서 가고 있는 모습, 바로 대신 증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차트예요. 오늘 오전 차트. 아니. 너희들 이렇게 꼬리들을 내려주면서 자꾸 요 저점을 딱 관리를 하는 듯 보였는데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1, 2, 3, 3일째 저가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요 날까지 본다라고 하면 4일째, 요 날까지 본다라고 하면 무려 5일 동안 저점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무나 할수 있어요. 이거 아우 나 지겨워! 어? 아우 지겨워! 누군가가 훅 던지잖아요 시장가로. 훅 빠져요, 여러분. 맞죠? 그런데 이렇게 저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밑에다가 받쳐놓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응. 여러분들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우리가 요 구간에서 얼마든지 대응을 할수 있는 그러한 어, 기준이 되겠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충분하게 상승을 할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대신증권의 매수 포인트는요. 영업이익의 증가 그리고 배당. 보세요, 여러분. 어, 재무표 들어가셔서 배당 얼마나 주는지 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수상한 거래량의 흔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유통수 대비 매집을 한 기간이 정확하게 표현이 좀 되고 있다고 라 해서 오늘 대신증권까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두 종목 우리 노란톡방에서 같이 매수 포인트 왔을 때 함께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였습니다. 네, 오늘 실적에 더해서 배당 좋은 종목들 두개 살펴봤습니다. 삼화페인트 그리고 대신증권이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배당락까지 좀 가져가서 배당을 수익률에 합산할 것이냐 아니면 그 전에 시세 차익을 낼 것이냐 그 대응은 종목마다 또 여러분의 상황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확인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QR 코드와 문자 메시지 알려 드립니다. QR 코드 지금 화면 하단에 떠 있으니까요. 스캔하시고요. 문자 메시지 샵 3772번으로 이정혁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안내가 되겠고요. 잠시 후에 노란톡방은 이제 닫힙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던 이정혁 차트 매니저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안녕히 가십시오, 전문가님. 네, 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